올해 35세 김상우 씨. 그는 요즘 다 들어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물건. 네. 물어서 하셨어요? 그 시간도 사상이었지? 네. 거기 사고 18점 8평짜리도 있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벌써 석 달. 매매도 전세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은? 아니 없어요. 원래 총 없어요. 지금 총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금액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매매? 매매든 전세든 그래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 또. 아니 괜찮아요. 네? 대출 이자 나가는 게 지금 더 손해보고 있어. 이 집은 너무 높아서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집은 지난 7월 경매로 매입한 빌라. 투자용으로 생각한 집. 애당초 계획은 경매로 낙찰받은 후 깨끗이 수리를 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작은 규모지만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갖추고 있는 집. 신혼부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빌라를 찾는 수요는 차고 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물건이 1억 9,500에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못 나가도 제가 1억 8천에 내보낼 수 있겠구나. 오늘 부동산을 쭉 도셨는데 결국 여기는 얼마에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가서 1억 5천에 내놨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건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 때문. 경매에서 1억 6,700여만 원의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천여만 원을 빼면 모두 대출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는데도 이자만 지금 120만 원씩 나갑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빌라를 포함해 빚으로 마련한 집이 모두 네 채.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 결혼 7년 만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작년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 갑자기 뭐 1억, 1억 이렇게 오르더니 7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장이 펼쳐진 지난 몇 년. 사람들은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믿고 친구와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책을 보면 규제 지역 하나 하고 비규제 지역 하나 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부동산에는 또 사람들이 많고 어제 봤던 물건이 오늘 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빨리 해야겠다. 여기 또 기회, 여기가 또 기회인가 보다. 작년 말부터 올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친구와 공동 투자로 지방 아파트 두 채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집 세 채를 사는 데 든 돈은 모두 합쳐 6억 3,500여만 원. 집값의 대부분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인생을 갈아탈 기회라 생각했던 부동산 광풍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막이 내리고 거품이 꺼짐에서 날아온 청구서는 가혹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 원리금 125만 원에 투자용으로 산 아파트 두 채와 빌라의 대출 이자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내년 6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천안의 아파트. 전세 3억 원과 신용 대출을 끼고 3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10월 같은 평형대가 2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자 아빠가 될 거라 믿었던 기회는 터치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친 아파트값을 지나니 거센 고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속도로 빨리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기사 타이틀만 보셔도 지난 7월 달에 기준금리 0.5% 빅스텝이라는 얘기를 하죠. 빅스텝 인상을 할 때 사상 최초로 빅스텝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초로 4차례,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더 두려운 거는 끝이 어디일까라는 생각들을 이게 현재는 감이 오질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됐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미국은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 연준 내에서는 최소 5%, 많게는 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지금도 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항상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해요.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우리 채권 안 사죠. 미국 채권 사죠.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즉 환율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다 보면 우리 물가도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뒤따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바닥으로 딱 붙였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돈의 홍수가 밀려온 거고 그게 밀물이 썰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 사람들, 전세나 월세로 남아있을 사람들조차도 집을 매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끌러고 패닉바잉이죠. 30대 직장인 최민지 씨도 그중 한 명. 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긴축 재정.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3억 7,500만 원. 집값의 절반 이상이 빚입니다. 소득의 절반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털을 잡은 곳은 노원구.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은 지 30년도 넘은 아파트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못 살 것만 같았습니다. 매물에 딱 떠서 갔더니 30년 전에 짓고나서 한 번도 수리되지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문짝과 샤시가 다 썩어 있었어요. 바닥도 기울어져 있는 채로 살고 엄청 낡고 진짜 썩은 집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바로 올리시더라고요. 아 거기에 경쟁자가 또 엄청 붙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매도인이 갑이었던 시기. 갈 데를 정하지 못한 집주인 가족에게 두 주간의 무상거주까지 허용하며 간신히 집을 계약했습니다. 30년 묵은 집을 뜯어고치느라 인테리어 비용 2,6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매매가 사실 몇 건 없었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5억이었더라고요. 작년에 6억 5천에 사셨는데.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노원 같은 데는 재건축 이슈가 진짜 많았고 제가 산 데도 안전진단 그걸 통과해가지고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재건축만 되면 돈을 번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았고 근데 제가 집 사고 나서 한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 값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노원구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절반가량이 민지 씨와 같은 20, 30대입니다. 여기 사는 다 소민들이 보통 1년에 한 3,500살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이 집값과 이자로 나간다면 애들하고 요새 여러분 자꾸 몇 달씩 연체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부터 생겨나고 있어요. 버티고 버티다. 저렇게 나중에 계속 안 되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2년 동안 집값은 평균 1억 5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모두 35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33건이 20, 30대 거래입니다. 열의 7은 집을 사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자본이 집값의 10%에도 못 미치는 집도 14가구나 됐는데요. 지난해 2월 5억 9천만 원의 집을 산 30대는 자기 돈 9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작년에 36이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이었고 뭔가 그 사회생활을 성적표를 집 한 채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지난 2년간 GTX 호재로 집값 고공 행진을 이어왔던 동탄 신도시. 10년 전 3억 원대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집값 폭등기가 시작되던 2019년 말 약 8억 4천여만 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여름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의 부채 실태를 조사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그 단지에 따른 어떤 매수자들 또는 주택 보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빚을 끌어다 썼다라는 이제 좀 특징이 나타나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선 집값이 폭등했던 최근 3년 내 손바뀜이 없었던 세대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의 질도 안 좋습니다. 이 정도 대출 규모가 많아지면 일거분권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몇천 또는 1, 2억 수준에 그칠 텐데 뭐 10억 이상의 그런 이제 무리한 대출을 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집을 사거나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투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빚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이제 내줘야 되는 사실상의 부채인 거거든요. 부동산 폭등기에 추가 대출을 받은 세대 중 실거주가 아닌 집을 살펴봤습니다. 대출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은 한때 14억 원이 넘었던 집값이 8, 9억 원대로 떨어지면서 이미 집값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파트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구해보면 125%, 130% 이렇게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가계 부채는 실제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 부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박민준 씨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2년 전 전세를 끼고 37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이분도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새 아파트 이제 준공되기까지 살아야 된다가 그러니까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팔 때 이제 조건이 전세 끼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당장에 빚을 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등기를 막 세 채, 다섯 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열 채.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그런데 진짜 막 택도 없는 구축 아파트 막 25년, 30년, 그러니까 막 40년 다 돼가는 막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런 것까지 그냥 소위 제 속된 말로 미쳐날 테니까 가격이.
기사가 떴어요. 네. 모션뷰가 1억도 안 돼. 삭스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띄워가지고. 25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몰려든 투기 세력. 기사가 뜬 달엔 무려 155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산 갭투기였습니다. 바다 전망에 집이 여러 채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지난 3년간 부산시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전세값이 뛰자 갭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960세대 가운데 거래된 곳만 723세대.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두 번 이상 바뀐 집도 73세대에 달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31세대는 집을 산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엔 한 달 사이 무려 3번이나 손바뀜이 된 집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1억 4,200만 원에 거래된 집은 열흘 만에 400만 원이 올랐고 18일 뒤 800만 원이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집값과 전세값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자금이 집값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갭 투자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깡통 전세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더 하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착륙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볼 수 있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수가 11만 채가 되니까 합치면은 대체로 한 23만 채가 지금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가 사들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버텼을 때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그 요소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비우고 갈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한 검토를 해보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